이슈 뉴스 김종민 1박 2일 방송 중단 마음 무겁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는 뉴시스 최지훈 기자 는 그룹 코요태 멤버 김종민 42투TV 예능물 해피선데이 마이너스 1박 2일 시즌 3 방송 중단 심경을 밝혔다. 김종민은 2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채널A 예능물 지구인 라이브 제작 발표회에서 1박 2일 방송 재개, 폐지 여부 등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 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다. 말 주변이 없어서 혹여 누군가 피해볼까봐 겁나는데 아, 즉 제작진과 얘기를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죄송하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1박 2일은 가수 정준영 30위 몰카동 영상 사건 여파로 방송 제작이 중단됐다. 최근 정준영은 10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 후불 법으로 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영화배우 차태현 43과 개그맨 김준호 44가 내기 골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하차 위기를 맞았다. 1박 2일 측은 지난 15일 기존 2회 분량 촬영분에서 정준영이 등장하는 부분을 편집한 후 방송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프로그램 정비를 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연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구인 라이브는 미국, 터키, 독일, 태국, 아랍에미리트, 일본, 스웨덴 등 세계 각국에서 모인 크리에이터들과 화상 연결 또는 직접 만나 그들이 촬영한 콘텐츠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첫 방송 시작과 동시에 채널 A 소셜미디어에 업로드 된다. 일주일 안에 조회수 100만을 기록한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 지원금이 제공된다. 김종민과 함께 이상민 46과 박준영 50화 하 40 안현모 36과 MC로 활약한다. 29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 plain@ews.com 재생 버튼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 시세표 바로 가기 재생 버튼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